자, 우리 행복한 노후를 위한 인문학 세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첫째 시간에는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세네카의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 그리고 오늘은 행복한 삶의 같은 세네카의 행복한 삶에 관하여라고 하는 그와 같은 작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혹시 읽고 계세요? 집에서? 그래요. 네. 뭐 이렇게 제가 이거 요약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이것만 읽어도 되겠네라고 생각해서 책을 안 살까 봐 저기 저 천병희 선생님 번역자에게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조금 제 저도 옛날에 라틴어로 그냥 이렇게 조금씩만 읽어가지고 전체를 다 한꺼번에 본 적이 없어서 세네카하고 키케로하고 비교해 본 적이 없는데요. 키케로는 그 로마의 예를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밑에 주석이 굉장히 많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읽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있는데 세네카는 그것보다는 이래야 하느니라 저래야 하느니라 그러면서 예를 많이 들지 않아가지고 따라가면서 읽기에는 조금 더 쉬운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에서 1970년대, 80년대 초중반까지 많이 팔렸던 이른바 철학적인 에세이들, 뭐 김형석이나 저기 안병옥 선생님의 글 같은 것들이 대체로 이런 방식으로 썼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저 세네카를 한번 번역해 보자고 출판사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에 세네카의 인생론을 해달라고. 근데 저 세네카의 말하자면은 고전학자들이 볼때 최대 업적은 비극 작품이거든요. 로마 사람들은 별로 비극적이지 않아가지고 비극 장르가 얼마 남아있지 않은데 세네카의 비극이 10편이 남아있어요. 이게 실제로 상연됐던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끼리 돌아가면서 읽기 위한 것인지 아직까지 논란이 있는데 대체로 상연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으로 그렇게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은 좀 비극적이기라기보다는 희극에 가까운 사람들이어서 희극이 더 먼저 발달했고요. 뭐 일반적으로 비극 조금 하려 그러면은 야 검투사 나와라 광대 나와라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해가지고 비극은 잘 상연하기 어려웠다라고 그러기도 해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학자들이 보는 건 조금 다른데 뭐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 뭐 나쁘지 않고 이렇게 명언 비슷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내용은 전체적으로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앞에서는 쾌락을 쫓지 말고 덕을 쫓아라 라고 하는 게 앞부분 요지이고요. 중간에는 여러분 뭐 집에서 보신 분 계시나 모르겠어요. 아니면 일찍 오셔가지고 다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 이 세네카가요, 상당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너 쾌락과 부 같은 거 그렇게 뭐 무시하고 살라 그러면서 너는 왜 그렇게 부유하게 사냐 라고 할때 뭐라고 답할 것인지 나는 이거 그냥 자연이 주는 거 누릴 뿐이지 나 여기에 연연하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동양의 그 논어 같은 것들도요, 사실상 우리 같은 사람들 아니고요. 정말로 국가를 막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충고예요. 사회 지도층을 기르기 위한 그런 충고입니다. 이 세네카의 글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정말로 저 귀족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건데, 오늘날에 글자들도 이제 문해율도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읽게 되니까 이런 걸 이용하는데 약간 안 맞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더러 우리가 아주 부유할 때도 있으니까, 뭐 그럴 때또 참고하면은 그 부분도 그럭저럭 또, 뭐랄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는 주로 소크라테스를 동원해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비난을 맞받아치는 걸로 돼 있어서 이거 참 이게 정말 행복한 삶에 관한 것인지 약간 의문이 들기도 하고 맨 마지막 부분은 약간 흐지부지 끝나는데요. 텍스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맨 앞부분만 읽어봐도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은 피해라 하는 게 앞에 한 3분의 1 정도의 요지입니다. 자, 1장부터 한번 보시죠.
여기 요 세네칸의 집안은 에스파니아 쪽에 굉장히 그 유서 깊은 어떤 집안이었는데 형님이 그 후손이 끊긴 집에 이렇게 입양이 됐어요. 그래서 그 형님에게 자기가 헌정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갈리오라고 하는 형에게 헌정한 걸로 돼 있고요.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요거 아리스토텔레스가 니코마코스 윤리학 맨 앞에서 했던 얘기예요. 사람들은 다들 어떤 그 행동을 할 때에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좋음이고요. 누구든지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근데 그 좋음들의 계열이 쭉 있어가지고 최종적으로 좋은 게 있어요. 여러분이 운동하러 나간다. 운동 왜 해? 건강하기 위해서. 건강은 왜 해? 행복하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요.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돈이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로 유용하게 쓸수 있어서인데 그 돈은 왜 쓰냐? 우리 삶을 잘 누리기 위해서고 삶을 잘 누리는 이유는 뭐냐? 그럼 행복하기 위해서다. 뭐 행복은 왜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요. 최종적인 게 일반적으로 행복이라 그러는데 그 행복이 뭔지는 또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할 겁니다. 자,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지만은 도대체 뭐가 삶을 행복하게 만드는지는 잘 모른다. 여기에 이르는 길은 쉽지가 않다. 그런데 방향을 처음 잘못 잡으면요. 자기가 서둘러 가면 갈수록 원래 목표에서 벗어난다고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0도 정도 이렇게 빗나가게 목표를 잡아놓고 그쪽으로 막 빨리 달리면 빨리 달릴수록 점점 그 원래 방향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목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먼저 안 다음에 거기에 도달할 방도를 찾는 게 좋겠다. 근데 사람들이 서로 이 길이다, 저 길이다 외치기 때문에 소음과 잡음을 따라가다 보면은 실수만 반복하다가 우리 인생이 그냥 끝나고 만다고요. 다른 여행에서는 이렇게 귀동냥을 해가지고 남의 말을 듣는 게 옳지만서도 우리 인생길에서는 그렇지 않다. 뭐 벌써 좋은 말이죠? 그래요. 그래서 그 행복으로 갈 때는 거기 굵은 글씨로 가장 번잡한 길이 가장 속임수가 많은 길이다라고요. 옛날에 한국에서 많이 팔렸던 저기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고 하는 그림책 비슷한 거 있죠? 벌레들이 막 우르르 올라가는데 어떤 애벌레가 올라가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데 다들 그리 가니까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애벌레가 도로 내려와가지고 다른 애벌레 만나서 마지막에 나비가 되는 뭐 그런 걸로 끝나던데 이것도 비슷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을 자기가 가지 않고 앞에 가는 사람 무작정 따라가는 거 이게 가장 경계할 일이라고요. 그래서 이성을 따라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박수를 받는 것. 전례가 많은 것. 아이고, 그런 건 전례가 없어. 라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이런 말씀 드려서 좀 그렇습니다만, 저기, 공적인 조직에서 많이 그러죠? 전례가 없다고. 뭐 해달라 그러면은. 그거, 어디, 저, 우리 민원 같은 거 넣으면은, 합리적으로 따져보면 당신 말이 맞지만은, 그 전례가 없어서 못 해준다고 그런 답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저 공무원 조직 같은 데서도 이거 민원 한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다라 그래서 여기서 막아야 된다라는 그런 저 입장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전례 그러는데 사실은 조금 창의적으로 살 때는 전례 같은 거 이따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전례가 많은 것에 맞춰 사는 게 가장 큰 불행을 가져온다. 거기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사람한테 걸려서 다른 사람 막 쌓여 있어가지고, 오, 저기 사람 맞네. 그리고 가봤더니 다 넘어진 사람들이에요. 사람이 넘어질 때 그냥 넘어지지 않고 옆에 사람 걸고 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막 다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데 가지 말라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혼자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길을 잃게 만든다. 앞서가는 사람에게 맹목적으로 동조하는 거, 그런 건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독립적인 개인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 독립성, 자율성.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야지 남의 말 따라가면 안 된다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충고를 구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말과는 조금 다르게 그 충고를 구하는 것도 스스로 조금 반성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귀 얇은 사람이 되고 말아요. 자, 그러면 과오의 과오가 이어지면은 나중에 우리 스스로 파멸하게 된다. 그래서 선례를 따르다가 망하기보다는 군중과 떨어져서 구원을 받아라. 여기 지금 대중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 저 오늘날의 민주정의 원칙하고는 조금 다른 것 같은데요. 프랑스에 옛날에 대단한 보수주의자가 있어가지고 귀스타프 르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양반의 군중심리라는 책이 있어요. 굉장히 얇은 책이어가지고 나온 지가 한 200년 이상 됐을걸요. 그냥 귀스타프라고 돼 있어가지고 르봉 이렇게. 훌륭한 사람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통 군중심리라고 하는 책이니까 한번 저 제목으로 지금도 책이 나오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보면요, 핵심은 별거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모아놓으면 바보가 된다는 겁니다. 다 우르르 이리저리 몰려가가지고 아주 얇은 책입니다. 도서관 같은 아마 여기 도서관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귀스타프 르봉 그래요. 좋은 사람 귀스타프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 1장 5절에 가면은 군중들은 이성을 적대하고 자기의 악덕을 옹호한다. 선거에서 잘 그러는데 나중에 민심이 바뀌어가지고 이거 우리나라 상황하고도 비슷합니다. 자신이 투표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선출이 됐는지 나중에 가서 의아해 한다고요. 와, 이 사람인 것 같아. 그러고 투표해놓고 저 사람 아니네. 그리고 다음번에 다른 사람, 그래놓고 다른 사람 찍어놓고 또 후회하고. 벌써 우리 저 여러 번 그랬어요. 다음번에도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되풀이 될수 있어요. 자기네가 뽑아놓고 나중에 가서 반성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앞으로는 이런 사람 뽑지 말아야지. 그런데 저놈 아니고 이분 이놈이다. 그러고 이놈 찍어놓고 또 욕, 또 욕하고 또 다음번에 또 비슷하게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기 제가 다른 데서 강의하면서 이따가 우리 살아가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은 저의 수강 오랫동안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아유 그런 얘기 좀 그만하라고 사실은 집에서 남편분께서 하루 종일 종편을 보면서 맨날 정치 얘기해가지고 지겨워 죽겠다고. 그런데 특히 남자분들 모이면 뭐 어쩌고 저쩌고 굉장히 막 열을 내서 말씀하시는데 자기 생각 말씀하시는 분이 굉장히 드물어요. 다 저기 뉴스에 나온 걸 되풀이하고 계실 분이에요. 좀 여리저리 좀 비교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생각을 말한다라면은 뭐 들을 가치가 있겠죠. 그래요. 그 참. 자, 어쨌든 이런 사람들 칭찬했다가 비난하고 다수를 쫓아서 판단을 내리고. 그리고 이런 거 사람들이 1등 될 사람을 계속 찍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 밴드웨건 효과라고 사람들이 막 쿵짝쿵짝 하면서 이렇게 승용차 같은 데막 가면은 다들 막 따라갑니다. 그래서 1등으로 지금 여겨지는 사람이 제일 유리한 게 어느 선거판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도 전에 어떤 언젠가 선거 끝나고 나서 그런 얘기를 얼핏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번에도 내가 맞췄어 그러는데 저 사람은 투표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어떤 사람 당선시키는 게 아니라 이번에도 누가 1등 될지 맞추는 그런 게임인 걸로 생각하는 듯 그런 분도 의외로 많아요. 참 그거 아닙니다. 자, 어쨌든 여기 다수의, 오늘날 우리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칙에 약간 조금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구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장에서 행복한 삶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치 투표할 때처럼 더 많아 보이는 쪽을 따라가면 안 된다. 더 나은 것이 군중의 마음에 드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라고요. 사람들이 그 선택하는 게더 나은 쪽인 그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군중이 좋아하면 그것은 최악이라는 증거다. 그 참. 저기 지방에 어떤 그 대안학교가 있는데 거기 초대 교장하셨던 분이 학생들에게 직업을 선택하는 법 10가지를 이렇게 제시를 하셨는데 아마 저기 저 거창고등학교의 전성훈 교장 선생님께서 그러셨을 거예요. 식구들이 자기 가족들이 결사 반대하면 그거는 제대로 잡은 거라고. 그런 직업을 선택하라고. 식구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남들 안 가는 길로 가라고. 10개 쭉 나왔는데 대체로 그런 거예요. 여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훌륭한 분들의 말씀은 다 비슷한 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리고 거기 무엇이 최선인지, 무엇이 지속적인 행복을 주는지 봐야 된다. 그래요. 행복의 지속성 같은 것도 일시적인 거 말고요. 사람들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들. 옛날에 자주색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지금도 교황청 같은 데서 비싸게 그걸 저기 고동 종류를 이렇게 으깨가지고 그걸로 만든 염료인데요.
거의 같은 무게의 금하고 바꾸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염려들 중에 그런 거 많습니다. 자, 자줏빛 옷을 입은 사람들, 왕관 쓴 사람들, 이 사람들 더 나을 줄 아냐? 그 사람들도 군중이나 마찬가지다. 그 멋있어 보이는 사람들 말 따라가지 말아라라고요. 그래서 자기의 옷 색깔 보지 말고 눈을 믿지 말고 마음의 눈을 믿어라. 정신의 가치는 정신이 찾아내야 된다. 정신이 가만히 숨을 돌리고서 자기 속으로 물러나서 그러면은 자기가 막 쫓아다니던 거, 헛된 짓한거 자책감을 느끼게 되고 진리를 스스로 말하게 될 거다. 그런 겁니다. 자신이 했던 일, 했던 말들을 후회하고 자신이 아, 내가 그때 잘못된 걸 선택했어라고 스스로 비판하고 이렇게 될까 봐 걱정했던 게 사실은 그거 피하려고 선택했던 다른 것보다 오히려 나았다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나쁜 사람하고 한번 싸웠다가 나중에 화해는 하면서 자기 자신하고는 화해를 잘안 한다라고요. 자기 자신과 친구가 되라. 지난번에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서 했던 것과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리고 그 로마 사람들이요. 사생활이 거의 없고 공적인 생활에 굉장히 몰두했었는데 대중 앞에 자기를 드러내려고 애쓰는 거, 그거 좋은 거 아니다. 화살이나 많이 맞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악의가 물어뜯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 내가 웅변 잘하는 거, 내가 돈 많은 거, 이런 걸막 칭찬을 하고, 나의 호감을 살려고 그러고, 나의 권력을 막 추켜세우던 사람들, 나중에 원수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요. 많이 감탄을 받을수록 시기도 많이 받으니까 그런 거 쫓아다니지 말아라. 자, 그러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는 어떤 거냐? 느낄 수는 있지만 내보일 필요가 없는 것들. 저기, 저는 그 많은 사람에게 그 요즘에 한국이 저 성형수술 잘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아이고, 그거 뭐 너무 좀 사람이 막저 열등감까지 생기고 그럴 정도라면 다소간 고치는 수도 있겠지만서도 그 돈도 많이 들고 나중에 부작용도 심한데 왜 그런 거를 하는지. 차라리 책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분위기가 점점 좋아져가지고, 아름답게 될 텐데, 왜 그걸 안 하나 하고 제가 말하고 다니는데, 아, 이래서 성형 의사들이 저를 안 부르나요? 그래요. 여기 책 많이 읽은 사람만이 가진 어떤 분위기가 있는데, 그것을 교양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도 어디서 교양 있다는 말씀 많이 들으시죠? 아니에요. 그리고 교양 있는 사람만이 가지는 분위기. 그거 거기 교양을 갖고 있는 사람 이제 책 많이 읽은 사람만이 가지는 독특한 분위기를 교양이라고 하는데 그 교양의 효과는 노골적이지 않아요. 은근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존경해요. 아우 저 사람은 가진 게 없어도 분위기 참 좋다.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 은근히 어우 쟤는 책을 많이 읽었어. 속으로 그렇게들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 수는 있지만은 내보일 필요 없는 거, 그런 검증된 선을 추구해라. 제가 교양이라는 거 하나 제시했어요. 밖에 보이는 것들, 사람들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것들, 사람들이 아, 손가락으로 가리켜 보이는 것들, 이런 거는 겉만 번지르르 하지 속이 비참하다라고 그렇게 좋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장에서 겉으로만 아름다운 게 아니라 견고하고 변함없고 안 보이는 부분이 더 아름다운 거. 안 보이지만서도 아름다운 거, 그런 거를 찾아내야 된다. 그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지나간다. 자, 다른 사람 얘기도 많이 할수 있겠지만은, 그냥 내 생각을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여기 3장에서는 자기의 의견이 어디서 온 것인지 얘기합니다. 특히 이 세네카는 스토아학파의 지금 대표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고 전에 말씀드렸죠. 근데 어떤 특정한 스토아 철학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의견을 그냥 섞어서 얘기하고 나중에 가서 자기 생각 말하는데 자기 생각 별로 말할 거 없어요. 나는 거기에 동조한다라고만 말하겠다라고요. 자, 그래서 자연과의 조화라고 하는 거를 목표로 내세웁니다. 자연의 법칙, 그것의 본보기를 따라서 자기를 형성해라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런 큰 표현은 저뭐 예수님께서 뭐 원수까지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다들 사랑합시다 그래놓고 사랑이 뭔지 그거 규정하려면 또 어렵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사랑을 많이 외치고 있는데 어떤 다른 종파에 대해서 막 분노를 표현하기도 하고
가서 막 해코지를 하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까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 저게 사랑인가 싶기도 한데 그쪽에서는 그게 올바른 사랑이라고도 주장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표현 내용이 뭔지 약간 조금 부족한 데가 있습니다. 아,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은 저를 용서하세요. 제가 뭐또 특정 어떤 종파를 그러는 건 아니고. 자, 어쨌든 자연과의 조화라는 걸 내세우고 있네요. 자신의 본성과 조화를 이루는 삶이 행복한 삶이다. 마음이 건강하고 용감하고 역동적이고 참을성이 있어야 한다. 이거 사실은 저 플라톤 이래의 지혜, 용기, 절제, 정의라고 하는 네 가지 덕, 그거를 조금 풀어서 얘기한 겁니다. 용감한 거, 절제 있는 거, 그리고 지혜 있는 거, 이런 사람들은 또 정의롭게 살게 되어 있고요. 그런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 시대 상황에 적응할 줄도 알고, 육체의 요구에 관심을 갖지만서도 너무 세심하게, 아유, 자기 육체를 돌보지 않는 건 아니에요. 건강도 챙기고 그러는데 너무 거기에만 매달리면은 안 된다라고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하루에 8시간씩 한다든지 그러면 저 사람은 무엇하러 운동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우리 건강을 유지해서 그걸로 다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운동인데 하루 종일 운동만 하면 좀 그렇죠? 그래요. 아, 운동 하루 종일 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그래요. 옛날에 제가 아는 어떤 후배 중에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체력을 길러야 되겠다고 아침에 수영장에 들렀다가 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녹작지근 해가지고 하루 종일 자요. 그래서 좀 분말이 전도된 것 같은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적절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우리 삶을 쾌적하게 하되 어떤 것도 과대평가하지 않는다. 요게 저 뒤에 나오는, 아니, 너 그런 거다 무시하면서 산다면서 니네 집은 왜 그렇게 부유하고 막 파티할 때 음식도 그렇고 그러냐,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놨냐, 그럴 때에 대한 답이에요. 미리 얘기해 놓은 겁니다. 행복의 선물을 이용하되 그것이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아니, 조상님께서 주신 부를 내가 뭐 그냥 막 날려버릴 수는 없고, 이거 이용은 하는데, 나 이거에 노예 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없어도 살수 있어,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극적인 거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놀라운 거 쫓아다니고 그러는데, 이런 거를 몰아내고 나면은 지속적인 평정과 자유가 뒤따른다, 그래요. 좀 오래 가는 거여야 됩니다. 그리고 평정이 있어야 돼요. 자, 저속하고 깨지기 쉽고 수치스럽고 해로운 이런 쾌락 대신에 흔들림 없고 변함없는 큰 즐거움. 대체로 조금 평화로운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평화와 화목과 온유함 이런 것도 얘기하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야만적으로 여기에는 뭐 예의 모르고 너무 거칠고 다른 사람 험하게 다루고 이런 것들 다 포함될 텐데 그런 거는 그 사람이 약하다는 표시다라고요. 강한 사람은 막 남을 험하게 다루거나 그러지 않습니다.